울타리였던 남편.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남겨진 가족을 걱정했었다. 제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 부탁한다고. 제 성격 잘 아니까 어떤 부분이 힘들 거라는 건 좀 잘 아니까 제 친구한테도 했었어요. 좀 잘 부탁한다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하늘로 간 남편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들과 꿋꿋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애써 태어난 척하는 수연 씨. 가자 얘들아. 하늘 어디에선가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주리라 바라고 바라본다. 며칠 후 기름 칠해야지. 어우 문 열기 힘들다. 다시 열고 다. 아침 일찍 운동복을 챙겨 입고 길을 나서는 수연 씨. 오늘은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가족 걷기 행사가 있는 날. 아침부터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득 모여 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걷기 위해 대기 중. 유치부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하는데. 유란아 있죠, 우리 엄마. 유란. 언니 오빠랑 걸어가자. 유란이를 유치부에서 데려오는 엄마. 유신아! 이젠 2학년 쪽으로 달려가서 셋째 유신이를 챙긴다. 야, 유치에 짝꿍 어딨어, 짝꿍. 오늘은 일단 나이 어린 순서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갈 생각이다. 유란이를 유신이에게 맡기고 나서 3학년 쪽으로 온 엄마. 안녕하세요. 종훈아. 종훈이 어디 있어? 아. 다행히 금방 찾았다. 엄마 지금 넷째하고 셋째하고 나 하는 거. 아. 바쁘네요. 한 명씩 손잡아주려니까. 이럴 땐 몸이 10개면 좋겠다. 마지막 누나. 한 번 더 가야겠다. 아이들도 이런 일에 익숙해졌다. 혼자 가. 4학년 쪽으로 가려는데 유화가 엄마를 먼저 찾았다. 금방 찾았어. 제일 늦게 엄마를 만나니 더 반가운가 보다. 힘드셨어요, 더운데 이제. 예정일 언제예요? 아, 힘들겠다. 4남매들 한 명씩 손을 잡아주다 보니 어느새 산에 가까워졌다. 저기 이제 산으로 가니까 애기한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첫째한테. 아직 어린 유란이와 유신이 둘만 떼놓고 왔으니 걱정이 된 수연 씨. 불이 나게 유치부 쪽으로 뛰어간다. 유란아. 돌고 왔어. 예전에 아빠 여기 왔던 것 같은데. 어, 왔었어. 아빠 생각이 나나 보다. 자, 우리 양이반이 제일 먼저 이제 산 들어가기 시작하네. 나갈 수 있지? 네. 빨리 가자.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산에 자주 들러서 아이들에게 곤충과 풀을 가르쳐주곤 했었다. 와, 유란이가 더 잘 가, 엄마보다. 막상 아이들 걱정이 돼서 온 길인데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잘 올라간다. 아, 저기. 그렇게 20분을 올라가고 나니 오늘 행사가 열릴 장소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오시라고. 체육대회에 참가한 엄마. 엄마 차례야? 왜 엄마가 해? 이기는 거야. 아, 이런 거 어떻게 해? 내가 하라고? 결과 다
안다 오늘 진짜. 얼떨결에 한 전력 질주지만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 언니한테 갔다 올게. 아이가 넷. 이제부터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한다. 아, 저 바쁘다. 어딨지? 이번엔 4학년 유화반에서 줄을 잡은 수연 씨. 하나, 둘, 셋. 단체 줄넘기를 시작하는데 엄마랑 함께 뛰니 더 신이 난다. 시작! 늘 맞으라는 이유로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해 미안했었는데 엄마도 이렇게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세 번을 못 넘어가네, 세 번. 하나, 둘, 셋.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모두 기분 좋은 선물이 된 하루다. 그날 오후 학교 행사를 마치자마자 택배 전쟁이 시작된다. 표가 어디 갔지? 인터넷 쇼핑몰로 된장을 파니 그날 주문된 수량을 바로 확인해 보내야 한다. 짐은 반도 못 쌌는데 벌써 택배 기사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으니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혼자 스무 개 넘는 짐을 싸기엔 역부족. 엄마 곁에 말없이 다가온 종훈이가 일을 거둔다. 벌써 5시 50분. 지금 몇 시까지? 최고로 늦게 몇 시까지 돼요 이게? 알았어요. 그때까지 할 테니까 실로 오세요. 알죠? 오세요. 예. 원래는 물류센터까지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택배기사가 이 근처에 있단다.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 옆에서 택배 상자로 장난치는 유신이. 너 맞을래. 아. 엄마의 예사롭지 않은 눈초리에 냉큼 도망을 간다. 정신없이 물건을 챙기는데 택배기사가 다시 왔다. 두 번이나 오게 했으니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엔 시간을 맞춘 것 같다. 수고하세요. 예. 죄송해요. 늦어서. 수고하세요. 천만 다행이다. 그날 밤 걷기 대회 행사를 하느라 산더미처럼 나온 아이들 빨래를 거실로 가져가는 엄마. 아이가 많으니 하루에 두세 번은 기본이다. 그런데 유신이가 계속 보챈다. 그러네. 조금만 기다려. 한 번씩 읽어보고 있어. 아. 엄마. 자, 구별 시키냐? 왔어? 저 안 올려. 받아쓰기 숙제를 하는데 문제를 내달라는 것이다. 여기 구해. 몰라시는 것 같은데? 결국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돋보기, 보기. 엄마 틀린 거 고쳐? 아, 틀린 거 다시 풀어. 오늘 이리저리 뛰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 공부를 안 봐줄 수도 없는 일. 소식이 없었습니다. 빨래도 개야 하고 받아쓰기 문제도 많이 남았으니 억지로 잠을 떨치려는데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다. 결국 빨래 더미를 베개 삼아 잠시 휴식을 취해보는 엄마. 어디까지 했지? 9번 좋다고 환호성을 지르며 일단 빨래 개는 건 포기한다.
아무리 강철 체력을 가졌다고 해도 쏟아지는 잠 앞에선 장사가 없다.